이번 시간은 페이지 220, 234페이지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보도록 합니다. 234페이지 하단.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이제 방수 재료가 발달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뿌리가 뚫고 들어가는 방지하는 이 방근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방지하는 뿌리가 뚫고 들어가는 방근성이라고 참네. 이 우수하기 때문에 얘가 옥상 녹화 방수 쪽에 최근에 옥상을 정화나 많이 하죠. 옥상 녹화 방수의 방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옥상 녹화 방수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는 아스팔트와 같이 다층 방수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트 한 장을 접착시켜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게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이제 그 개념이 한번 여러 겹으로 공사해서 방수 공사한다. 유일하게 지문 나온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자 이것은 멤브레인 방수법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멤브레인 방수법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프라이머 도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접착제 도포하고 우리가 공사합니다. 근데 시트 붙이기는 동일하게 시트 붙이기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뭐 종류에 따라 약간 차이 있는데 기본 원칙은 이것도 보강 시트 붙이기가 먼저 진행이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합성 고무계냐, 합성 수지계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합성 고무계일 때하고, 합성 고무계의 개념하고, 합성 수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무계냐, 수지계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성 고무계의 경우는 일반 평면부 시트 부착하기 전에 미리 덧붙임이 보강이 있어야 됩니다. 오목 모서리 부분. 그래서 일반 시트 부착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얘는 일반부 시트 평면부가 일반부죠. 시트 붙이기 전입니다. 자, 붙이기 전에 오목 모서리 보강이 먼저 이루어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강검 시트 덧붙임이 있죠. 오목 모서리 시트 덧붙임이 먼저 해야 돼요. 오목 모서리 등에 대한 덧붙임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합성 수지기는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부 시트 부착한 후에 이거는 합성 수지기는 일반부 시트 붙인 후입니다. 붙이고 나서 그래서 이거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합성 수지계의 경우는 붙인 후에 우리가 보강이 이루어집니다. 오목 모서리 부분에 자 고정물을 붙여주는 거죠. 성형 고정물 부착해 주는 거예요. 성형 고정물 부착을 해주는 거예요. 고정물 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붙인 후고 이건 붙이기 전에 미리 옹모지 볼록 모서리 덧붙임이 이루어져야 된다. 특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사람도 이렇게 한다겠죠. 일반 우리도 특수 부분에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 입죠. 그렇게 하는데 슈퍼맨은 예외였습니다. 슈퍼맨 우리 슈퍼맨은 인간이죠. 외계인이기 때문에 일반 시트 붙이는 그래서 팬티를 위에 입었죠. 타이즈 위에. 그래서 붙인 후에 성형 고정물 부착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부분 좀 공부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번에 보시면 시트 접합 원이 물매 위쪽 시트 아래쪽 시트 위에 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렇게 공사라는 거죠. 물매가 있을 때 아까 동일합니다.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가 물매 위쪽 시트 아래에 가야 되죠. 위쪽 시트가 위에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공사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빗물이 흘러 내려오겠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8번에 상호 겹친 폭이 나옵니다. 자, 겹친 폭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강한 고무게일 때는 기본 100mm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비강한 고무게는 70mm고, 자, 그러면 강한과 비강한은 이거죠. 자, 고무의 탄성을 주기 위해서 보통 이 항을 갖다가, 항을 가했느냐, 가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고무의 탄성을 주기 위해서 항을 가한 것은 가한 고무게고, 그래서 그러하지 않은 것을 비가한 고무게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화 비닐 수지개가 40mm가 됩니다. 그래서 염화 비닐 수지개가 얇죠. 그래서 보통 40mm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보호막음이죠. 자, 보호막음의 경우는 합성 고무계 전면 접착 공법은 도류막음이 표준이에요. 책가생 도류막음이 표준. 합성 자 고무계 전면 접착 공법은 도류막음을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료로 마감할 때는 물매가 조금 가팔라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아스팔트 방수보다는 경사를 조금 더 많이 둬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링 공사 보도록 합니다. 자, 실링 공사는 실링 공사의 개념은 이것이 되겠죠. 실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료와 재료, 실링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링 공사는. 그러면 우리가 외벽을 조립을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공장 제품으로 외벽을 조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리나 이런 걸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재료의 재료 사이 조인트가 발생한다. 이것을 방수 처리해야 되죠. 그 재료가 실링제가 됩니다. 실링 공사고. 그러면 그래서 그 줄눈 상태 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엇갈리면 단차는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줄눈 바닥의 상태적인 측면 해놨죠. 그래서 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워킹 조인트는 무브먼트가 움직임이 큰 조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줄눈 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이면, 그래서 워킹 조인트를 만들라고 하면 이면하고 이면만 접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은 바탕면은 접착을 안 시키는 것이 워킹 조인트다. 그래서 이면 접착 줄눈 구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 워킹 조인트는 삼면 접착. 여기까지 접착하면 논 워킹 조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워킹 조인트는 이면, 영 워킹 두자입니까? 이면이고 논 워킹은 세자죠. 삼면 접착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당연히 강우나 강설시 작업 안 해야 되죠. 강풍구 이럴 때는 작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온 개념은 5도 씨야입니다. 5도 씨야가 지온 개념. 그리고 고온이 너무 높을 때가 그 30도씨에 나죠. 근데 구성 부재 표면 온도는 50도씨 이상이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고체가 태양열을 받게 되면 복사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구성 부재 표면 온도는 50도씨 이상이고 일반 실온은 30도씨 이상일 때가 고온 개념이 된다는 점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습도는 바로 85%입니다. 그래서 85% 이상일 때 시공을 중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습도 가지고 한번 장난쳐서 한번 시험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습도는 85%.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건축공사에서 보통 다섯의 기준은 잘 모르면 습도 8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기준 잡아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경우 이제 뭐 자재적인 측면 하죠. 실링제, 바로 여러분들 뭐 실리콘 같은 실링제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그럼 보통 이거죠. 시멘트 계열 있죠. 이런 방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아스팔트 방수나
그리고 뭐 시트 방수 종류나 토막 방수 이런 것들은 전부 이 프라이머를 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업재 본드 브레이크는 우리가 아까 했죠. 백업재는 줄눈 깊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재료였고요. 그리고 본드 브레이크는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였죠. 둘 중에 하나를 써서 워킹 조인트를 만든다 했죠. 그래서 그 재료는 성능제하지 않는 걸 써주시고, 그리고 뭐 마스킹 테이프 이런 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적인 측면은 그 재료 시공 확인하고 피창면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청소하고 나서 백업재나 이제 본드 브레이크를 발음을 하는 게 백업재 충전이나 본드 브레이크 발음하고,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우리가 바릅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우리가 했었죠. 주변에 시공시 주변이 더러워짐이나 선을 깨끗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발라놓고 나서 프라이머도 해놓고 실링제 조제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뭐 순서는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개념상은, 자, 이게 실링 공사가 바로 줄눈을 방수 처리하는 공사가 바로 실링 공사다. 그래서 뭐어 이제 기후 이제 그거 이제 시공 관리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워킹 조인트하고 논 워킹 조인트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재료상 그 마스킹 테이프, 본드 브레이크, 그리고 백업재,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39페이지 보면 용어 정리 한번 되놨죠? 마스킹 테이프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백업재, 본드 브레이크, 이뭐세 가지는 정확히 학습을 계속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킹 시공 중 바닥재 오염 방지나 선을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붙인 테이프가 마스킹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가 두 가지다. 본드 브레이크도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줄눈 바닥에 붙인 테이프는 본드 브레이크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뭐 시설 개소에 따른 방수 공사에서, 시설 개소에 따른 방수 공사에서 보시면, 먼저 옥상 방수가, 옥상 방수는 딱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옥상 방수가 있고 지하 방수, 지하실 방수가 있겠죠. 시설 개수에 따라서 나눌 때. 그러면 옥상 방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뭐, 저기 측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 지하실 방수층보다 아스팔트 침입도가 크고 연하점이 높은 걸 사용해야 돼요. 자, 보통 우리가 지하가 있을 때, 이 지하 부분하고 이 옥상 부분이 있을 때, 자, 지하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일정 이상 되면 온도 변화가 없는데, 자, 옥상은 여름철은 태양의 복사열을 받고요, 겨울은 추위를 바로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옥상이 보통 침입도도 크고 연하점도 높아야 돼. 침입도도 크고. 자, 침입도가 커야 되는 것은, 이것은 겨울철 때문에, 겨울철 때문에 침입도가 커야 돼요. 그리고 연하점이 높아야 되는 것은 여름철, 여름철 때문에, 여름에 우리가, 이제 태양의 복사열을 받으면, 자, 옥상의 온도가 60, 70도씨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연하점이 높은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거 가지고 답을 만들었고, 또 내면 또 이겁니다. 지하 방수하고 비교해서 옥상은 침입도도 크고 연하점도 높은 것을 써야 된다는 점, 이것을 꼭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낼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저거 부분 해놨죠. 거기 뭐 난간벽에서 4번, 5번 해놨어요. 난간벽 부분. 자, 난간벽 부분은, 자, 이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옥상에, 자, 슬래버가 있고 여기 난간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난간이 있으면 보통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난간벽을 통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일체식 구조로 해주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난간벽도, 난간벽을 영어로 파라펫이라고 합니다. 파라펫. 난간벽을
파라펫이라고 적네. 파라펫. 그래서 이 난간벽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줘야 됩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주면서 이때 방수층 치켜 올림을 최소한 이론상입니다. 30, 실제는 끝까지 올려줍니다. 방수층 치켜 올림 이 부분을 최소한 30cm 이상 올려주라 이겁니다. 원래는 끝까지 올립니다. 이 방수층 치켜 올림 높이를 최소한 방수층을 했을 때 최소한 30cm 이상 올려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옥상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자, 어딥니까? 물이 찰 수 있죠. 그래서 난간벽을 통한 누수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30cm 이상 올려주고 난간벽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난간벽을 파라펫을 통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 점 봐두시고 자, 그리고 페이지 240페이지 보면 지하실 방수가 나옵니다. 자, 지하실 방수는 안방수, 이제 바깥 방수하고 안방수 나눠지죠. 그러면 지하실 방수, 바깥 방수는 지하 구조체 외측 바깥쪽에 방수층을 공사해서 우리가 바깥 방수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안방수는 지하 구조체 안측에 우리가 실내측에다가 방수층을 공사한 것을 안방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실 방수의 개념에서는 뭐 두 가지는 반대 경향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수만 정확히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깥 방수적인 측면을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바깥 방수. 그럼 바깥 방수를 외방수라고도 하고요. 외방수라고도 하고 또는 박방수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구조체 외측에다가 방수층을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바깥 방수층인 측면을 봅니다. 먼저 이제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잡석 다짐을 하고 거기다 밑창 콘크리트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수 공사를 하게 해서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방수 바탕이 됩니다. 방수 바탕. 그래서 바깥 방수를 하려고 하면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방수 바탕 조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이제 방수층 공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자, 방수층 공사를 우리가 여기 하게 되는데 바닥 방수층 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바닥 방수층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먼저 선행을 해야 돼. 얘가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바닥 방수층 시공을 하는 거야. 바닥 방수층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지하 구조체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럼 바닥 보통 바닥 구조체 공사를 할 때 이중 슬래브에서 이중 구조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슬래브를 이중 구조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중 슬래브 형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바닥 구조체 공사를 합니다. 바닥 구조체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봉공사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먼저 하고 바닥 방수층, 바닥 구조체 봉공사 순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벽 구조체 시공을 들어갑니다. 벽 구조체 시공을 벽도 이중 구조 형태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보통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하면서
안에는 보통 벽돌벽으로 이렇게 이중벽 쌓기를 해요. 이중벽 쌓기를 우리가 공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물을 밑으로 배수관을 통해 밑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보내면 밑에 이제 배수관하고 통기관을 다 배관을 해놨습니다. 밑에다. 위에는 통기관 해놓고 이렇게 해서 배관을 해놓으면 다 통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보통 배수펌프로 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구조체가 습기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좋은 건물이 지하구조체는 습기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빌라 이런 데 지하가 눅눅하죠. 습기 차죠. 그거 이거 안 했기 때문에요. 이 방수 안 했습니다. 안에만 간다. 안방수 조금 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곰팡이 피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공사할 때 그래서 얘가 먼저 하고 이거 2번 이것이 3번이고 그리고 보통 네 번째 벽 구조체 시공을 먼저 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통은 뭐 특별한 경우 예외가 있지만 벽 구조체 시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벽 방수층 시공을 들어갑니다. 벽 방수층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보호 마감을 보통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 보호 마감은 안 해도 되지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묘우기를 하잖아요. 흙을 이제 땅을 파서 대묘우기를 하는데 사람이 메우는 게 아니고요. 포크레인으로 막 퍼가 메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호 마감을 해주면 좋습니다. 보호 누름의 층을 시공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공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선행돼야 되죠. 그러면 쉽게 바닥 방수층 공사를 하기 전에 방수 바탕 조성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닥 구조체 시공에 앞서서 방수층 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 시기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요 시공이 많이 더 까다롭다는 게 공사가 까다롭고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수 공사를 우리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수 공사 해야 되는데 잠시 건물 이렇게 거꾸로 해서 보수 공사하고 대신 건물 우리체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깥 방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외부에서 수압이 작용되더라도 방수층이 바깥에 있죠. 구조체가 밀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수압이 큰 이런 대규모 방수 이런데 이 바깥 방수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방수 개념. 자, 안방수는 그래서 이 안방수는 구조체의 안쪽에다가 방수층 공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안방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방수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지하구조체가 이렇게 있을 때 지하구조체가 이렇게 있으면 지하구조체의 내측에다가 이제 방수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하구조체가 이렇게 있었고 구조체가 있는 상태에서 방수층을 안에다 공사하는 게 이 안쪽에 이 안쪽에다가 방수층 시공을 하는 게 이 방수층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체 시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구조체 시공이 이루어져야지 방수층 시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얘가 먼저인 거야. 그리고 방수층 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방수 시기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구조체가 먼저 시기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얘는 먼저 방수층 공사해야지 구조체를 공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얘는 구조체 공사하고 나중에 공사하니까 방수층 시기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미리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기 제한을 받지 않고요. 그런데 얘는 보수 공사가 용이합니다. 이게 누수되면 다시 보수 공사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깥 방수 보수 공사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는 보호 누름 마감을 해줘요. 누름 마감을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수층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방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 게 얘가 보수공사도 용이하고 그런데 큰 수압을 받는 데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 건물 이거 많이 하는 게 빌라 이런데 그래서 지하의 층이 넉넉하죠. 그래서 단독주택 지었을 때 반지하 가면요. 와, 오늘도 비가 올라나 이런 거 하죠. 벽에 막 냄새나고 곰팡이 피는 게 이겁니다. 안방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깥 방수로 해가지고 저리 공사 잘하는 데는요. 지하도 습기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42페이지 방석공사. 지금까지 방석공사가 뭐 네 번 정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문제. 그래서 앞전에 시험에 이 방석공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연달아 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나오긴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42페이지 보면 자 방석공사의 자재가 나옵니다. 자재. 자 자재가 박판 시트계 방석 자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아스팔트계 방석 자재, 시멘트 모르대 방석 자재, 신축성계 시트 방석 자재에서 자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내기 힘들 것이고 그럼 여기서 1번에 박판 시트계 방석 자재하고 4번 신축성 시트계 방석 자재 있죠. 이 개념을 시험에 출제가 됐지만 또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러면 박판 시트계 자재들은 우리가 뒤에 다 자재란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3번만 주의해서 봐주시면 된다. 그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을 제외한 나머지가 뒤에 자재란 단어가 다 붙어요. 이것은 바로 박판 시트계 방습 자재가 됩니다. 그런데 신축성 시트 방습 자재의 경우는 자재가 안 붙죠. 전부 다. 그래서 그 1번에 비닐 필름 방습층, 폴리에틸렌 방습층, 그리고 교착성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에서 그다음에 4번에 방습층 테이프 전부 다 안 붙죠. 단어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신축성 시트계 방습 자재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네 가지를 알아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박판 시트계 방습 자재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기본 과정에는 그 정도 미리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246페이지 간접 방수. 자, 간접 방수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중벽 있죠? 이중벽이나 그다음에 방습층이나 드라이에리어 부분이 간접 방수에 속합니다. 특히 드라이어 부분이 시험에 나왔었죠. 드라이어는 지하 외벽 부분에 건조 공간을 두는 것을 드라이에리어라고 칭합니다. 그럼 드라이에리어 부분은 자 보통 이거죠. 지하층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자 지표면하고 외벽이 직접 면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다가 이 건조 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 드라이어 설치된 데가 지하층 깊이만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게 되면 건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하 부분에다가 이 앞에다 건조 공간 두는 거예요. 드라이어. 이제 드라이어 공간을 둔 겁니다. 드라이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하실에 뭐 채광을 할 수도 있고 채광이나 아니면 환기라든지 뭐 통풍이나 이런 방수나 방습사 이 지하 외벽 앞부분에 건조 공간을 두는 것을 드라이어라고 칭합니다. 그럼 이 드라이어 부분은 지하층 깊이가 5층이다. 그럼 5층, 지하 5층까지 내려가는 게. 그래서 위에 망해놨는데 잘못하면 부실공사하면 추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기 경기도 분당에 거기에서 사건, 사고 생긴 게 이거 아닙니까? 추락한 거. 드라이어. 그래서 이제 이것이 드라이어. 최근에는 막 이거 목적이죠. 거의. 이게 많습니다. 환기 통풍. 지하층에도 공기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지하층에는 아이고 기계로 공급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환기나 통풍 목적이 최근에는 많이 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드라이어 부분이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